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5% 가깝게 반등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배런스지의 한 가지 기사를 보고 갈 텐데요. 배런스지는 테슬라는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관계없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은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신규 오스틴 공장에서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모델 Y의 생산이 빨라질 것이다. 이는 결국에는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세계 최대 시장이기도 한데 중국의 판매 수준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4680 배터리로 비용은 줄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 에서 테슬라는 5%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암호화폐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 상황인데요. 멕시코에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론칭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3월 31일까지는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글로벌 결제 사업의 영역을 확대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6%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갭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갭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26달러 선에서 14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된다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소매 업체들에게는 큰 리스크 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항공 운임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현재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어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호텔주이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는 $1.3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4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의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객실당 수익은 무려 124%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프리즈 측에서는 메리어트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192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글로벌 여행의 강력한 회복을 시사하는 이 실적이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5% 넘게 뛰면서 1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런스지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애플이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견고한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최근 기술 섹터는 올해 들어서 11%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경우에는 5% 미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현재 애플이 다우존스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우량주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키워드는 실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제품 수요와 이 신제품 출시가 결합되면서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오히려 투자은행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현재 21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뛰면서 171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3일간 글로벌 증시를 좀 짓눌렀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러시아 변경 일부 철수 소식 보도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여전히 공급 우려가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물 가격이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백오데이션 상태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이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며 외교적 해법을 좀 모색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만 고려한다면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매수 기회였고요.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9.7% 상승하며 역시나 긴축 우려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도 발표 직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긴 했고요. 강한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연준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며 패드의 긴축 속도와 강도에 시장의 우려는 좀 여전한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04%, 단기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1.57%, 실제 지금 연방기금 실효금리는 지금 0.08%인데요. 시장은 지금 FOMC 이후에 정책금리가 1.85%에 지금 도달할 것으로 지금 가격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올해 25베이시스포인트씩 총 7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지금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시티는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3차례 더 인상하며 정책 금리 도달 지점은 한 2.5%에서 2.75%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1.75%, HSBC는 3월 50베이시스포인트에 이어 올해 25베이시스포인트씩 4번의 추가 인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금리 피크아웃, 즉 인플레 피크아웃 조짐 시 주식시장의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첫 금리 인상은 보통 인플레가 정점을 찍기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첫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좀 죽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회복과 안정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FOMC 이후를 좀 분곡점으로 보고 있고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를 제어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긴축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우려 및 경기 회복 사이클이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시장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할인율 부담과 부채 부담을 결국 지금 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간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확인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 의견이 지난달 55%에서 지금 31%로 지금 감소했고요.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요 성장주 테슬라, 뭐 2차전지, 그다음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 등 지금 뭐 주요 성장주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S&P 바이오테크 ETF도 3.9% 지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국내 지수의 D램 편중으로 인해 전기전자 업종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론테크가 장중 7%까지 급등한 모습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엔비디아가 9% 급등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는 지금 3일 연속 상승한 이후 금일은 8%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1월 말 금리 급등 시 시장이 폭락했을 때의 수치는 한 33포인트 정도 됩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는 투자 심리 개선세와는 달리 증시 외환시장 변동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성과 금은 비율 악화로 위험자산 회피 구간에서 지금 추가로 약화되며 극단적 위험 회피 구간에 재차 진입하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추가 투자 심리 약화도 좀 염두해 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P 목표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긴 하였지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10% 이상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UBS도 지금 최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경제 상황, 그다음 실적 증가세로 지금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여전히 베어마켓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진짜 지금 경기 불안 심리 확대로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은 더욱 지금 좀 매파적으로 좀 유동성 축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뭐 지금 투자 심리 세부 지표에서도 지금 확인 가능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미크론 영향력이 약화되는 1분기부터 좀 강한 증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리 가격 장단기 금리 차로 지금 확인해 보았을 때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 상승 흐름이 나오고는 있으나 회사채와 국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 스프레드는 지금 안정적 수준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역시 그간 주가 수익률이 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기술적 반등 이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지금 재차 하락하며 똑같은 악세에 지금 추가로 반응하며 힘겨워하는 모습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의는 장 종료 직후 러시아 군대의 철수 소식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시장 역시 미국, 유럽 역시 주가 선물이 급등하는 듯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국의 공포지수라 볼 수 있는 빅스 역시 4일 연속 상승하며 22포인트까지 지금 오른 모습이지만 금일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세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장이 금일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의 둔화 등 매크로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시대세 프리미엄은 지금 한국은 지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도 1%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지금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일은 2% 가까이 지금 상승한 모습으로 장초 긍정적 흐름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흥국 증시이고 대노출도가 심한 한국의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개선세가 지금 약한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강한 추세의 반등을 위해서는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확실히 돌아서는 좀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일회성 실적 개선이 아닌 지속적으로 좀 개선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벤트 진행에 따라 간헐적 변동성 자세는 지금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 악재를 지금 선 반영하는 지금 원래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좀 돌아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좀을 좀 가져가시면서 리스크는 관리하시는 모습이 관리할 필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